이전까지의 파격사는 잊어라.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파격사 시즌 4 이슈 이슈다의 송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저와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두 분이죠. 문화평론계 양심 찐평론가 두 분, 김원식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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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잘하는 수다 중에 하나인 바로 영화로 세상 읽기 1부를 한번 만나볼 텐데요. 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영화입니다. 무려 8년 만에 나왔어요. 한산 용의 출연. 이 영화가 무려 1,700만을 동원한 명량의 후속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독특한 구성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먼저 예,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예, 전이 먼저 나온다든지. 맞아, 맞아. 아, 앨범 낼 때 그랬었죠. 네, 예, 전을 그래서, 먼저 내고. 예, 그 순차적으로 뭐 이제 시간 순서에 따라서 나오는 게 아닌 어떤 트렌드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작품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명량이 먼저 나왔고. 명량이라는 건 결국 이제 정유 재란 당시에 이순신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렇지. 예. 그것을 이제 극복하고 승리를 거두는 거기 때문에 극적인 효과가 커서 결국 명량이 먼저 나왔고요. 그리고 신에게는 13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이거. 아. 12척인데 사실상 역사 고증을 해보면 한 척이 더 있었다. 네, 네. 맞아요. 그거 맞아요. 알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13척. 잘하시네, 역시. 네, 남아있습니다. 네, 그 극적인 효과 때문에 이제 명량이 먼저 나왔고요. 근데 사실 이제 한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던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네. 약간은 극적 스토리가 이제 부족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명량보다 뒤에 밀렸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승리한 통쾌한 해전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관객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많이 좀 찾아드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이제 예, 최민식, 박해일에 이어가지고 김윤석 씨가 또 노량해전에서는 주연 배우로 이미 촬영이 다 끝났고 아마 올해 말에 원래는 이제 개봉하려고 했는데 이제 내년 봄쯤 뭐 하여튼 여름쯤 이렇게 또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영화가 100편이나 쌓여 있거든요. 아. 그런 시간 조율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와, 새 배우가 너무 기대가 되네요. 다. 맞습니다. 지금 이 영화가 진짜 파죽지세입니다. 애초에 기록을 갖다가 그 예매가 딱 오픈되고 대부분은 그렇거든요. 영화를 할 때 영화 전날 예매가 딱 오픈됐을 때 첫 스코 이걸 갖고 또 이제 기록을 따져보는데 그 첫 스코어가 21만을 넘겨서 신기록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4년 전에 기생충 이래로 21만 되는 거 처음입니다. 와. 그리고 20만을 넘는 것도 범죄도시 2 하나밖에 없었어요. 올해는. 그런데 역시 가볍게 깨고 21만을 달성을 했죠. 이틀 만에 63만 8천. 그러니까 이 추세대로라면 이제 저희가 이거 찍고 있는 오늘이 이제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로 이제 100만 돌파를 할 게 네, 확실시 되고요. 네. 금요일 날은 원래 영화를 더 많이 보러 가거든요. 그리고 주말이 이게 어떤 주말이냐. 초중고생들이 전부 방학을 한 주말입니다. 첫 주말. 해피 베케이션. 네, 저도 어제 우리 아들놈하고 같이 이 영화를 봤어요. 아들이 초반부에는 약간 꼼지락거리고 막 이러더니 뒤에 해전이 시작되면서 와, 몰입을 하면서 역시 아주 신나게 응원하면서 보는 진짜 가족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보는 거. 그렇죠. 아, 이러다 200만 금방이겠는데요? 그냥 주말에 200만 돌파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1000만으로 두 번째 영화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영화계의 주름살을 펴주는 그런 영화로 손꼽히는 대작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두 분 다 영화 보셨죠. 그렇죠. 한번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떤 분이 먼저 해주실까요? 아, 먼저. 왜냐하면 이순신 전문가. 우리 여기 이렇게 세 권의 책이 있는데요. 청년 이순신 미래를 만들다고요? 그렇죠. 이쪽이? 2011년 12년에 네. 나온 책. 그리고 또 네. 저기도 있죠. 2005년에 나온 책. 네. 2022년에 안 나오나요? 나올 주기인데요. 저는 김성수 TV의 후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마이크 좀 가까이 쓰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자, 그럼 이순신 전문가의 총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 사실 괴로워요. 정말 명량 때도 괴로웠고 지금도 괴롭고 아마 노량 때도 괴로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버릇이 생기는 게 뭐냐면 자꾸 고증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역사적으로는 저게 아닌데 저 해전은 저렇지 않았는데 자꾸 그 생각이 드는데
뭐 사전에 사실 김한민 감독은 얘기를 했죠. 할리우드 방식으로 제작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 야 이게 다 무력화 시켜버리더라고요. 할리우드 방식으로 자기가 제작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쵸.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역사적 사실 이전에 본질과 맥락은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본질과 맥락은 안 놓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질과 맥락? 네. 본질과 맥락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광화문 동상을 좀 극복하려고 했던 점이 세대 변화의 하나로서 아. 좀 느껴졌어요. 아, 맞죠. 그 부분은 진짜 높이 평가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광화문은 이제 1968년 4월 27일에 이 이순신 탄생일을 맞아가지고 이 당시 이제 박정희가 명령을 내리거든요. 뭐 이제 추앙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동상을 만들어라라고 해서 그때 이제 서울대학교 미학과의 김세중 전 교수한테 명령을 내리는데 네. 이게 거의 뭐 12m 이상이 되잖아요. 이렇게 우러러 봐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징비록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은 네. 이렇게 우람하고 우락부락하고 이렇지 않고 네. 단아하고 오히려 문신에 가까워. 네, 말이 없고 아. 이렇게 박해일 배우님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겠네요.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손도 완전히 바꿨잖아요. 오른손잡이를 왼손잡이로 만든. 그렇죠. 그게 이제 중국식도 갑옷이에요. 그게. 갑옷도 우리 갑옷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아서 사실 이거를 이제 동상을 허물고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곡을 너무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화로 그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런 점이 아 감독의 고민 또 캐릭터의 구성을 왜 박해일은 했는지를 좀 알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말이 거의 없어요. 네. 왜 말이 없지? 너무 라고 생각하지만 과묵해. 네. 원래 말수가 적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주로 듣는 입장이에요. 원래 경청을 잘했죠. 보면. 네. 그 난중일기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교 때 추천도서로 많이 오르잖아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렇게 힘들잖아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일기가 아니고 일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군대 가면은 이제 간단간단하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메모하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네. 재미가 없죠. 아, 무슨 훈련 했는지 쭉 적혀 있으니까. 그렇죠. 자기 일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유가 녹둔도 전투할 때 이순신이 죽을 뻔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열심히 이제 방비를 하고 인력 충원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 북병 병사였던 이 일이 병원 안 주면서 그거 주고 나중엔 여진족이 침입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침입을 하니까 이순신이 다 뒤집었어요. 근데 그때 이순신이 또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했다 해서 결국 목숨을 구하게 되고 이제 다행이다. 제 1차 백의종군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번 영화에 그 장면 들어가 있잖아요. 살짝. 이게 살짝 들어가 꿈속 있어요. 장면으로 살짝 들어가 있어요. 아, 맞네요. 네, 여진족과 싸웠다가 이렇게 고생했던 장면을 꿈과 수성이라는 이미지를 딱 연결시켜서 압축했는데 저는 그거 박수 쳤어요. 아, 그 네. 화살을 한 번에 만든 네. 그 장면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술가들은 역사를 그대로 그려내는 게 아니라 역사를 이미지화해서 하나의 상징으로 딱 압축적으로 전달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고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나중에 고증의 문제가 맞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여진족은 성을 쌓지 않죠. 애초에. 여진족은 기마민족들이기 때문에 뭘 이렇게 막 만들고 쌓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중화주의 관점에서 성벽을 연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건 이제 하객직 운영에서도 좀 미비한 점이 나타나가지고 이따 네. 말씀드려요.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한마디로 이번 영화에 대한 총평, 이전의 명량보다 이제 시나리오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잘 다듬어졌고, 그리고 고증을 저는 일부 그 어설프게 아시는 분들이 막 고증 잘못됐다고 막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김원식 평론가님처럼 전문가라고 한다면 그 고충을 이해를 할 거라고. 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한산대첩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연출을 하면 영화 아무도 안 봐요. 맞아. 쫙 감싸고 있는 상태에서 멀리서 폭뽕 써가지고 구멍 내고, 뽕 써가지고 구멍 내고. 그 재미없어서 누가 봅니까? 폭격하는 게 아니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그 수군의 전략을 너무 잘하는 분은, 야, 이거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분통을 터뜨릴 수 있지만. 맞습니다. 영화적 재미를 갖다 주기 위해서 쩌는 재미를 만들어야 돼. 진격해 오고 누가 그렇게 진격해 옵니까? 바보도 아니고 아니 외국의 배가 우리나라의 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배라서 부딪히면 무조건 그쪽 배가 깨지는데 그냥 진군을 해온다고 육박전을 밖에 할 게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맞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도 영화적인 재미로 보면 아. 우리 아들 얼마나 재밌게 만드는 거. 그렇죠. 사실 거북선이 그렇게 빠른가요? 느리다고 하면서 빠르게 다 깨부셔. 너무 빠르더라고요. 예. 이야 날카로워요. 그리고 거북선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도 이제 고증적으로 논박이 좀 있기 네. 때문에 근데 그것도 또 그 스토리 안에 잘 녹였어. 거북선이 안 등장할 것처럼 하다가 결정적 순간에 등장하는 걸로 만들어가지고 극적 재미를 높이는 이런 거는 예술적인 창작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두 분의 예.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그래도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평론가님들은 또 스토리 빌드업에 실패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떻게 그거 보세요? 보고 그분이 이제 스토리를 잘 모르는 분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평론을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스토리적으로 보면은요. 이 한산의 스토리는 모범적인 시나리오의 스토리 틀거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그 기본적으로 개념을 딱 정리를 해주고요. 스토리의 출발점들을 다 적시를 해준 다음에 복선들을 깔아놓고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서 그것을 하나하나씩 메꿔가면서 사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 보고 빌드업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그럼 뭐 천재 뭐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 어떻게 더 빌드업을 잘하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가장 인상적인 것은 초반부에 이 전쟁의 성격을 딱 규정을 합니다. 의냐 불이냐. 맞아. 네. 의와 불의의 전쟁이다. 이건 나라와 나라가 아니라 의와 불의의 전쟁이다. 이러면서 명량에서 막 욕을 먹었던 국뽕의 어떤 그 의혹도 벗어나요. 지금 이 전쟁은 불의한 세력이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일으킨 전쟁이고 그 자기의 국가와 국민들 그리고 영토를 지키기 위한 의의 세력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방어선들을 치고 이걸 막고 있는 싸움이라고 딱 규정을 해버리는 순간 여기서는 특히 이 불의한 자들의 속성들이 눈앞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불의한 자들이 지들끼리 막 싸우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네.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불의가 뭔가 그 곧 그거는 신의를 배반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배반을 통해서 결국 얻으려고 하는 건 나 혼자만의 이득이다.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딱 누군가 떠오르죠. 배신자로 대통령까지 된 사람. 이런 사람이 딱 떠오르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민초들의 헌신이 곳곳에 상징적으로 잘 보입니다. 그런 장면들 챙겨보시면 나름대로 또 새로운 재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그쵸.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빌드업 얘기를 좀 이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창작자 관점에서 우리는 일단 작품을 이제 논평해하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사회적인 가치나 결론 내리고 무조건 드립다 깠거든요. 네.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산 대첩을 만약에 영화화한다 그러면 제작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 감독이나 각본가 입장에서는 아까 좀 언급하셨듯이 이미 다 뭐 극적인 효과 좀 덜한데 무조건 할리우드 방식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그 얼개를 어떻게 짰을까라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어디서 쓸까. 그러니까 여기 부제목이 용의 출연이거든요. 네. 그 용의 출연이 거북선이에요. 그러면은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느냐. 몇 년 전에 그 거북선에 용의 머리가 들어간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용의 머리가 왜 들어가지? 라고 궁금증을 갖잖아요. 용의 머리가 들어간 이유는 전투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영화에도 좀 나옵니다만은 일단 거북선의 특징 중에 하나는 들이받는 거거든요. 근데 목선이잖아요. 충파. 그러면 들이받으면 목이 나와 있으니까 걸리겠죠. 네. 그러면 등선 육박전 관점에서 왜군들이 타고 올라가가지고 캐리비안 해적처럼 난도질을 하면 우리 조선수군은 불리하니 그러면 뭔가 고민을 했을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한산대첩의 복선으로 까는 거죠. 그래서 왜군이 이 용의 존재를 알게 됐고 거북선의 존재를 알게 됐으니 뭔가 방비를 하겠죠. 그리고 또 이쪽 그 우리 수군도 준비를 하겠죠. 근데 거북선이 안 보이네? 그게 극선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네. 한산대첩 하기진을 펼쳤을 경우에 다시 또 거북선이 튀어나오게 되죠.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은 그렇게 얼개를 짜는 노력은 하나도 안 보고 빌드업이 안 됐다. 이렇게 하게 하면 구체적인 근거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마구 스포일러가 방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한산을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한산을 보지 않은 분은 여기서 끊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빌드업 얘기해서 저는 그 항외 그러니까 그 준사였나요? 네. 그 캐릭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준사 같은 경우에는 명량 대첩에 등장을 하고요. 또 그 당시에는 한 만 명 정도의 왜군이 이제 우리 쪽으로
투항을 하고 활동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량 대첩 당시에 외군 수장 중에 이제 마다시라는 그런 장수를 직접 가리키면서 이제 준사가 언급하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준사가 이제 한산 대첩에도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다만 좀 고증이 잘못된 부분은 뭐냐면 이 영화에서는 이제 한산 대첩이 훨씬 일어나기 전에 투항한 것으로 네. 아까 말씀하신 임진왜란은 무슨 싸움입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이순신이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라고 네. 하는 데서 굉장히 감명을 받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외군의 수장들은 자기가 살려고 다 병사들 앞에 방패막이 삼아가지고 하는데 이순신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럼요. 이제 그런 점에 감복해가지고 이제 넘어오게 되는 병사 중에 한 명인데 고증이 잘못된 부분은 뭐냐면 임진왜란 중에 그 한산대첩 전에 투항한 게 아니고 한산대첩이 7월 8일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네. 7월 10일 날 준사가 투항을 해요. 아~ 안골포 해전에서 네. 그럼 사실상 이 영화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알고 보면은 짜증나 괴로운 거예요. 아~ 그렇지만 저는 이 감독의 어떤 표현하려고 하는 맥락 본질이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요. 미래에서 온 준사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기에 대한 칭찬도 굉장히 많았어요. 박해일 배우의 연기 그리고 변요한 배우의 연기 뭐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먼저 얘기했죠. 네, 저는 이제 그 박해일의 연기를 많은 분들이 좀 밋밋하다, 좀 뭐랄까 이순신다운 카리스마나 리더십이 잘 안 보인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오히려 그 이 박해일의 연기는 철저하게 감독과 충분히 논의한 상태에서 계산된 연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해일이 터트린 장면은 딱 두 장면에서 터트리는데 네. 그 장면으로 세칭 무관으로서의 집중력과 또 카리스마는 충분히 보여줬다고 봐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경청하고 준비하고 성실하게 그 전쟁을 지켜나가면서 동시에 자기가 사실상 나라를 갖다 버리려고 하는 그런 주군을 두고 있는 비극적인 장관이에요. 네. 장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선택을 조금만 잘못해도 역적으로 내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고심을 거듭하면서 작전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변요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앞부분은 완전히 변요한이 주연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무섭고 놀랍도록 전쟁을 잘하는 이순신이라고 하는 안티 캐릭터를 어떻게 제압할 것인가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또 아주 성실하고 영악한 그런 장수의 모습을 잘 보여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변요한의 성장은 어마어마했다. 그래서 이 둘의 연기 대결을 보는 것도 연기를 잘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지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박해일 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이순신 연기 중에 가장 전 부합한다라고 실제 인물과 부합한다고 생각을 들고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거죠. 최종 병기활의 주인공이 바로 박해일 씨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청년이었는데 무과급제해가지고 전라좌수사가 됐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세월의 무게가 좀 느껴지도록 좀 진일보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목한 건 좀 변요한이었어요. 연기도 일단 그 역할 캐릭터에 맞게 했고 그 다음에 김한기민 감독이 저는 이 캐릭터를 잘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보면 저는 이순신이 만약에 외군 쪽에 있었다면 변요한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그 정세 판단을 해가지고 계속 접목을 시켜요. 그래서 되게 기존에 뭐 이순신을 다뤘던 컨텐츠들을 보면 되게 외군들은 무능하고 네. 자만하고 비열하고 조금 우매하게 멍청하게 우매하고 나오죠. 멍청하고 허무하게 죽어. 그렇지만 이 와키사카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능력 있는 녀석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옆에 있으면 좀 무서울 것 같은. 네. 그렇지만 이런 녀석을 혼내줬기 때문에 이순신이 더 대단한 맞아요. 존재가 되는 이제 그 구성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배우들의 연기까지 나눠봤는데 사실은 이 작품이 8년 전에 이미 구상이 된 작품이라고 해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의 현실과 닮아있다는 그런 기시감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그거는 그때 정부와 지금의 정부가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게 2014년에 발표가 됐죠. 그때 이미 3부작이 거의 구상이 다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지금 그 이 한산을 이제서야 선보이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서 선보여서 그 영화의 흥행에는 더 도움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첫 장면에서 이미 나옵니다. 백성들을 버리고 의주로 간 임금. 근데 그 의주가 왜 의주인가? 거기는 수성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래 버틸 수 있는 그런 식량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왜 갔을까? 망명하러 간 거예요. 명예투항하러. 지금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 투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에게 그냥 상납을 해요. 모든 걸. 그 국민들의 민생들이 개판이 돼도 모릅니다. 그냥 자기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상황들이 곳곳에서 감지가 되니까 더더욱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자꾸 아 국가는 뭐지? 지금 방역 상황만 놓고 봐도 그래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가장 통탄해하는 상황이 200명이 넘는 장병들이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머리 다 깎고 다 준비하고 일상을 다 끊고 군대에 나라를 지키러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 딱 갔더니 야, 니도 코로나 걸렸으니까 가 집에. 차비는요? 차비만 니들이 알아서 이게 국가입니까? 아, 무슨 한국 전쟁 당시에 이승만 정부가 했던 것 같아. 맞아요. 국민방위군을 모아놓고서 다 굶어죽이고 그냥 가. 밥도 안 주고. 야, 가서 알아서 니들이 챙겨 먹어. 그러니까 이 국민방위군이 가가지고 민가를 털어. 국가가 없는 거예요. 국가가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화가 더 살아와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위에 잘 보여가지고 승진하려고 하는 원균 같은 인간은 뭐라고 합니까? 야, 사람들 다 죽더라도 우리끼리 여기만 지키고 있으면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리더로? 아유, 무정부 상태라고 보여질 정도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무능한 리더를 정말 강타하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강추합니다. 꼭 보세요. 사실 이제 대세주의라는 것을 이제 현실의 뭐 삶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주는 것도 전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권력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들.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명량에도 좀 나오고 지금 한산에서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오지만 그때 당시 이순신이 가장 시달렸던 게 뭐냐면 수군을 패하고 맞아요. 육군으로 합류하라는 얘기였어요. 진짜요? 그리고 뭐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의주로 왕이 피난을 가는데. 여기서 바다를 지킨들 뭐하냐 그렇죠. 라고 하면서 빨리 육군으로 가가지고 합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되게 주장을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전주로 합치자. 네. 예, 뭐 또 아까 말씀하신 원균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만 지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다 줄이고 결국 이순신은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를 딱 지키고서 물자나 병력이 평양이나 의주 쪽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군을 여기서 유지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그걸 끝까지 소신을 지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 망하지 않았던 맞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현실, 그러니까 최고 리더들은 대세주의나 권력에 따라서 입신영달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살꿈리를 차지하는데 이순신을 중심으로 한 민초들은 본질이 뭔지 알고 그걸 딱 지키고 서 있었다. 뭐 이런 점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인상적인 장면 스포일러가 되지만 보여드리자면 한 여성이 목숨을 걸고 정보를 빼내갖고 왔는데 해전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그녀가 내려다보는 장면이 나와요. 아, 네. 내려다본다는 씬은 그때나 쓰는 거예요. 김건희 씨. 김양기 배우가 열연한 김양기라는 누구죠? 민초에게 그 승전을 바치고 있는 모습을 연출해내는 연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리더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된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요. 김양기 씨는 죽을 뻔하죠. 네. 목숨을 걸었어요. 아, 죽다 살아났죠. 혀를 깨물었어요. 또. 실제로 거기에 나온 또 옥태견 배우는 실존 인물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아요. 그렇죠. 예. 아, 자 이렇게 한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남은 건 이순신 장군님의 죽음을 다룬 노량만 남아있거든요. 어떤 작품 예상하세요? 저는 솔직히 이번 한산을 보면서 우리 김한민 감독이 리더의 중요성에서 확장돼서 어른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많이 다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정한 책임을 가지고 이 어떤 역할들을 하면서 이 사회를 이끌어왔던 사람들 다 있잖아요. 이 어른들은 뭘 해야 되느냐. 거기서 보면 우리 저 누구예요? 안성기? 안성기 배우가 했던 어영담 현감입니다. 네.
그 어용담 현감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량에서 그런 모습들을 더 극대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쵸. 물러날 때를 알아야 되고 비워줄 때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비워준 곳에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이 들어와서 자신의 몫을 다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른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나의 욕심 하나를 위해서 손주와 자식들의 미래를 막아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니 결국 미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자를 비워줄 때가 필요하다. 노량은 아마 그 의자를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게 비워주는 한 노장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더 중요성과 노량을 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그 사실 그때 당시에 이순신이 이제 과거급제를 했는데 동구비보를 비롯해가지고 변방을 떠돌아요. 근데 네. 그때 당시에도 백 입고 줄 있는 사람들은 여기 동대문 옆에 훈련원에서 편하게 지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역전이 된 거죠. 지역과 변방에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순신은 실전에 강했던 거예요. 다 알았어.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올 때는 그런 리더가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오히려 중앙했던 사람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무과에서 1등 했던 사람들 나중에 존재감조차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역을 잘 방어했기 때문에 중앙이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는 반도체 학과를 수도권을 중심으로 만든다는데 그럼 지역 대학 다 죽으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 왜 그런 행동들을 하느냐. 서울을 한 번도 벗어나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 지역이 살아야 중앙이 사는 리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못하면 이순신 장군이 결국 왜 노량에서 그렇게 됐느냐. 아마 이 김한민 감독의 작품은 자살설과 노출설이라고 하는 걸 적극적으로 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는 상황. 의롭고 소신을 지키는 진짜 리더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정치 상황이 500년 전과 지금과 뭐가 다르냐라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그 위에 계신 그분은 자기는 대구도 갔고 의정부도 갔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주로 룸살롱이 계셨던 거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역에 가도 그런 데만 있으면 주지 육림에만 있으면은 아무것도 모르죠. 직접 현장에 가서 뛰어봤어야 알지. 지역이 다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그럼 되겠습니까? 아, 우리가 아는 어른과 리더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많이 있네요. 네? 자, 우리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좋은 리더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눈에 불을 켜고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성수 TV의 진짜 주인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김성수 TV는 여러분과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고 위해서 서로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성수마트를 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수마트 자타가 공인하는 성수마트, 자 정치시사 문화평론 채널 김성수TV 성수대로에 성수마트 함께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성수마트는 성수대로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만든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자 여기서 쇼핑하시면 판매 수익금은 김성수TV 성수대로 운영비로 돌아오고요. 제품이 굉장히 많은데 신선한 제철식품, 간편식, 건강식품, 생활용품, 필수 가전까지 천여개의 상품들이 있습니다. 빵준서 제품 굉장히 인기템인데 이제 성수마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광고하는 특정 제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발적 쇼핑은 후원이 됩니다. ssmart.co.kr 회원 가입하시고 구매하시면 무조건 무료 배송이고요. 1,000원짜리 하나를 사셔도 무료 배송입니다. 주소창에 ssmart.co.kr 바로가기 링크는 채팅창과 자세히 보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성수 커피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커피 마니아 김성수 평론가님 자신의 입맛을 고스란히 담은 커피를 선보였습니다. 이디오피아 프리미엄 생두 그리고 콜롬비아 스페셜 생두를 로스팅계의 벤츠라 불리는 최고급 로스터기에서 가장 맛있는 상태로 구워서 수십 번의 테스팅을 거쳐 그 맛을 찾아냈습니다. 원두를 분쇄할 때 진한 커피향이 행복감을 주고요. 또 갓 내린 커피를 딱 입에 대면 쌉싸름한데 고소하고 부드럽고 밀도 있는 바디감까지 따라옵니다. 달달하고 상큼한 신맛까지 뒤따라오면서 커피로 만날 수 있는 모든 맛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김성수 커피는 태우지 않아서 폴리페놀이 살아있는 건강기능식품이고요. 또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최고의 음료입니다. 자, 지금 원두 세트로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밀봉 포장된 200g 3개가 커피를 소개한 전단과 함께 배송이 됩니다. 한 세트에 35,000원, 배송료는 3,300원인데 두 세트 이상 구매하시면 배송료는 무료입니다. 010-8304-2124로 문자 예약 주시면 됩니다. 김성수 커피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짜 광고 너무 잘하셔요. 네, 자 오늘의 파격수다 시즌4 이슈 이수다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